안녕하세요. 서비TV의 서비입니다. 네. 요즘엔 제가 영상 업로드를 한 개씩 하고 있어요. 예, 제가 할 수 있는, 그리고 또, 집수리 창업을 준비하시는 분들한테도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제가 정답은 아닙니다. 아니고, 제가 또 대단한 기술을 가진 사람도 아닙니다. 네. 근데, 이제 집수리 창업에 이제 관심이신 분들이 조금 제 영상을 보면서, 아, 요렇게 해도, 요렇게 해서, 요렇게 해가지고, 기준을 잡고 일해달라는 그런 뉘앙스로 영상을 만들고 있습니다. 네. 도움이 많이 되셨다면 다행인데, 문자도 많이 오고, 응원도 주고, 댓글도 많이 달아주시더라고요. 요즘에. 네, 하여튼 고맙게 생각하고요. 근데 제가 요즘에 집수리 창업에 관련해가지고, 이제 이렇게 영상을 만들고 글을 쓰고 있습니다. 예. 근데, 요즘에 보면은, 집수리라는 개념이 무궁무진하죠. 이제, 제 같은 경우는 뭐 저 후드를 메인으로 하고 있지만 싱크대도 부분 수리도 메인을 하고 있고 여러 가지 장기 수리 많습니다. 제가 싱크대 관련해서 영상 올린 것들은 조회수가 굉장히 좋습니다. 왜 관심이 많다는 거죠. 그만큼 정보도 없고 예, 유튜브에서 보여주기를 거꾸로 하죠. 이런 장기 수리라 그래도 현장에서 봐야지 돈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또 이런 거에서 교육비를 받는 거죠. 노하우를 알려주는 거니까. 근데 제가 다 공개하는 이유는 요즘에 이 집수리 한 번씩 이렇게 저한테 연락이 오거나 아니면 영상을 여기 유튜브 영상을 보면 후드 예를 들어서 딱 후드 하나 배우는데 두 명이 세 명 가서 뒤에서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대표는 이렇게 만지고 그거를 주구장창 뒤에서 계속 보고 있으면 과연 그게 교육이 될까요? 예. 물론 처음부터는 잘할 수는 없습니다. 처음부터 잘할 수는 없어가지고 직접 투입을 못하죠. 시키지도 못하죠. 불안하죠. 하지만 실수를 하더라도 그거를 시켜주시고 다이다이로 하셔야죠. 1대1로 해가지고 시켜주시더라도 시키면서 이 사람이 실수했을 때 막아주고 다시 알려주고 피드백해주고 막아주고 하는 게 교육 아닌가요?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돈을 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지금 얼마 전에 연락 왔는데 뒤에서 한 달 동안 쫓아만 다니세요. 후드는 보는 것만 해도 됩니다. 이러면서 300에서 500을 달랬답니다. 제 통화하고 다 녹취시켜놨거든요. 네, 그분한테도 오픈해도 되냐니까 오픈해도 된답니다. 일단 들려드릴게요. 예, 그니까 500 내고 그냥 뭐 궁금한 거 있을 때, 모르는 거 있을 때까지 알게 될 때까지 따라 다니라고. 예.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교육을 한다는 거죠. 물론 아닌데도 있겠죠. 하지만 어떻게 후드 다이다로 해야지 후드 하나 교육하는데 두 명, 세 명이 같이 무슨 이렇게 그게 교육이 되는 겁니까?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집수리에 관련된 영상을 보면 사람 혹하게 다 만들죠. 예, 뭐 한 달에 1,000만 원, 3개월에서 1,000만 원, 뭐 2,000만 원, 무슨 뭐 해서 1,000만 원, 뭐 해서 1,500만 원, 뭐 해서 2,000만 원. 아니 여러분, 1,000만 원, 2,000만 원 돈이 쉬운 돈입니까? 아니 그 3개월, 6개월 교육 받아가지고 무슨 1,500만 원, 2,000만 원, 이게 말이 안 됩니다. 말이 안 되죠. 이거 너무 거기에 혹하지 마세요. 예. 그게 혹해가지고 전화해가지고 교육받으러 가도 예,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아니 교육이라는 프로그램이 그런 거예요. 이렇게 저는 그런 분들이 존경스럽습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을 데리고 다니면서 진짜 집중적으로 알려주고 피드백해주고 시켜가지고 실수해도 챙겨주고 그렇게 해도 이제 돈을 주면서 그렇게 하는 건데, 아니 뭐 후드 하나, 상부장 하나, 밑판 하나 하는데 뒤에 두세 명 세워놓고 그거 계속 쳐다보고 있으면은 그게 교육이 되는 겁니까? 네, 그거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리고 자기 일을 보여주지도 않으면서 이제 뭐 돈을 얼마 받는다, 뭐 교육생 나한테 연락이 많이 온다, 뭐 문자 보여주고 뭐 이렇게 해주고, 그건 저는 다 말도 안 되는 거라고 생각해. 일을 보여줘야죠. 영상으로도 보여주면서 믿음이 가게 만들어줘야 되는 겁니다. 물론 노하우 같은 거는 보여주진 않죠. 왜냐하면 그게 돈이니까요. 네. 그런데 노하우를 보여준다 해도 어떤 분이 그랬지 않습니까? 다 알려줘도 그 셀프가 그랬죠. 셀프가 모든 걸 다 알려주고 해도 못한다. 예. 안 할 사람은 안 한다. 하는 사람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다 오픈해도 됩니다. 솔직히 말해서. 네. 제가 특별한 기술, 진짜 좋은 기술을 가지고 있는 건 아닙니다. 단, 내가 지금까지 사와왔던 노하우를 하나하나 알려드리면서, 거기에 대한 거를 알려드리고, 이제 피드백 해드리면서 같이 공유를 하자는 거지, 제가 그 특별히 그렇게, 그 특별한 기술을 가지고 있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저도 제 나름대로 영역이 있죠. 있지만, 항상 제가 영상을 올리면은 많은 도움이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도움이 되니까 저도 어느 정도 기술을 갖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 집수리 창업 교육 영상이라서 제가 무료 교육을 이렇게 만드는 건, 그래도 실력이 좀 있어야 만들지 않겠습니까? 진짜 1대1로 하는 데를 찾으세요. 1대1로. 예. 진짜, 그렇게 해도 3개월 배워도 될까 말까인데, 뒤에 우르르 두세 명 세워놓고 후드 교육한다고 하고, 그다음에 뭐 상부장 하는데 우르르 세워놓고, 그게 교육적인 되겠습니까? 예. 그렇게 배워서 현장 가잖아요? 진짜 멘붕입니다, 멘붕. 예. 아무것도 안 됩니다. 뒤에서 봐주는 사람도, 그러니까 현장에서 이제, 그 집수리 창업 가면 현장에서 직접 해보라는 거죠. 해봐서 그 경험 토대로 이제 현장에 가면 무서울 게 없는 겁니다. 예. 그 집수리, 여러분들은 지금 집수리를 찾아보고 하신 분들이 지금 많으실 겁니다. 은퇴하신 분들. 제 문자에도 진짜 지금 되게 많이 옵니다. 이, 뭐야. 상담하도. 근데 제가 지금은 창업 교육 그런 걸 하지 않기 때문에 이제 피드백만 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아이템 같은 것들을 계속 이제 업로드 할 겁니다. 할 건데 관심 있으신 분들은 영상을 보세요. 예. 이 영상을 지금 풀어버리고 이렇게 계속적으로 이렇게 피드백 노하우를 알려주면 저도 손해를 봅니다. 근데 이렇게 하는 이유가 이제 어려운 분들이나 여러 가지 이제 사정이 있으신 분들한테 좀 도움이 되고자 이렇게 해서 올리는 거지. 다 선하신 분들 같고 나이도 있으시고 그렇게 집 사정이 좋지도 않으신 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 그걸 좀 이용해가지고 집수리 창업이라고 해가지고 사람들 뒤에 세워놓고 그런 교육을 하고 있다는 자체가, 저는 좀 그렇습니다. 네. 영상을 계속 업로드 시킬 겁니다. 지금 솔직히 말해서 조금 욕도 하신 분도 계세요. 관련 업체들이. 근데 그런 거는 전혀 신경 쓰지 않고 저는 이제 영상 올릴 건데, 진짜 잘 알아보셔야 됩니다. 진짜 1대1로 교육해 해주는 건지, 그리고 금액적으로 몇 개의 아이템을 배워서, 금액적으로 내가 줘도 몇 개의 아이템을 정확하게 배울 수 있는 건지, 그리고 내가 먹고 살수 있을 동안 진짜 피드백을 계속 해줄 건지, 예. 그리고 여러 가지 진짜 내가 할수 있게끔 현장에 가도 무리 없이 할수 있게끔 해주는 건지, 여러 가지 꼼꼼하게 살펴보고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네. 얼마 전에 차단봉 하나 다는데 뭐 이렇게 열대 몇씩 달라고 그러더라고. 이거 없어. 그게 교육이 아닙니다. 예. 뭐, 그게 뭡니까? 솔직히 말해가지고, 뭐. 예. 저는 그래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진짜 피드백 1대1로 해도, 이 사람이 실수를 해도, 예. 가르쳐 주면서, 처음이지만, 해보라는 거죠. 해봐서, 뒤에서 받쳐주면서, 피드백 주면서 실수해도, 막아주고, 챙겨주고, 챙겨주는 게, 돈을 주는 이유지 않습니까? 네. 뒤에서 지켜보라고 있는 게 돈을 주는 이유가 아니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사람이 두세 사람이 이렇게 다니다 보면 자기가 할수 있는 기회가 없지 않습니까? 예. 이 사람도 해야 되고 저 사람도 해야 되고 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더 교육 기간도 길어지고 자기한테 이렇게 습득이 안 되는 거죠. 1대1로 하면은 진짜 이 사람한테 내가 모든 걸 꽂아주겠다. 팍 꽂아주겠다 하면 실수해도 해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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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개념으로 가야 되는 게 교육 아닌가 싶습니다, 저는. 네. 그래서 요즘에 이제 유튜브 같은 데 보면은 직접 셀프로 할수 있는 방법도 많이 나오잖아요. 예, 그거 보고 독학해서 하시는 분도 많습니다. 예. 근데 이제 그런 분들은 약간 이제 기술이 있는 분들이죠. 약간 조금 이제 집술이나 공구를 좀 만질 줄 아시는 분들. 처음부터 배워야 되는데, 그거 할수 있는 데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떻게라도 그걸 하고 싶어서 들어갔는데, 한 사람 있으면 들어가면 또 오고, 한 사람 또 오고, 두세 명씩 뒤에 서 있어가지고 후드하는 거 보세요. 그것도 안 좋아합니다. 그것도 아까 현장가 두세 명씩 서 있으면. 예, 누가 좋아합니까? 예, 그렇게 저는, 그렇게 좀, 교육적인 거는 그렇게 가야 된다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선정을 잘 하셔야 되고, 진짜 쉬운 게 아닙니다. 진짜 여기는 피 마르는 데입니다. 그리고 경쟁이 정말 심합니다. 예. 저는 그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래 생각합니다. 자, 자기가 이제 기술을, 창업 교육을 받고 이제 현장을 가지 않습니까? 가면은 비싼 가격에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3만 원이 남아도 2만 원이 남아도 가서 해봐야 되는 겁니다. 예. 그렇게 해봐야 되는데, 1대1로 하신 분들은 그런 자신감으로 가져가지고 탁 이렇게 가격을 조정해가면서 합니다. 예. 근데,
우르르 몰려다니면서 그렇게 욕하신 분들 현장에 가봤자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죠. 예. 미치는 겁니다, 사람. 예. 요즘에 집수리 창업에 관련해가지고 정말 많은 관심과 이제 이렇게 보면은 많습니다. 예. 그만큼 이 요즘에 어렵다는 거죠. 회사도 이제 한 45살 이제 되면은 좀 뭐야 언제 잘릴지도 모르는 또 그런 상황에 있고, 예. 그리고 퇴직하면은 요즘에 퇴직이 또 빠르잖아요. 회사 60세가 있습니까? 잘 없죠. 대기업 빼고는. 예. 그 나오면 또 뭐 하나 싶고, 예. 그런 걱정이 이제 많으니까 이런 집수리 같은 기술을 좀 배우고 내 나름대로 좀 기술을 가져가지고 먹고 사는데 좀 지장이 없도록 해야 되는 게 맞는데 이런 걸 이용해가지고 자기의 예 그런 걸 좀 돈을 챙겨가지고 하는 데가 좀 많은 것 같아서 좀 아쉽습니다. 돈이 좀 비싸더라도 그렇게 1대1로 하는 데를 좀 찾아서 하시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예. 물어보셔야 되죠. 무조건 1대1로 해달라. 그 다음에 2-3개월 이상 무조건 피드백 해달라. 내가 할 수 있게 해달라. 그런데 찾기가 힘들겠지만 그런 데를 들어가야 그래도 돈이 안 아깝고 현장에 나 6개월, 3개월 뒤에 현장에 나가도 무섭지가 않습니다.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뭐 잔뜩 앉혀놓고 해봤자 아무 도움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말씀드리는 거는 이제 그거죠. 이제 작업을 제가 기술을 다 배웠다 이거죠. 예, 현장에 나와서 할 수도 있다 이거죠. 근데 자기 일이 있어야 되잖아요. 네, 자기 일을 만들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누가 일을 만들어주지 않습니다. 너무 쉽게 이 집수리 창업을 너무 쉽게 보세요. 예. 자기 일을 만들지 않습니다. 제가 블로그를 7개 돌립니다. 7개. 믿어지십니까? 하루하루 글 쓰는 것도 힘들고요. 이제 7개 돌리는데 얼마 전에 이제 2개나 때려치웠고 5개를 돌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튜브도 하고 있고 SNS도 하고 있고 심지어 인스타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순고도 하고 있고 당근도 하고 있고 다 하고 있습니다. 홍보를. 그리고 카페 다 들어가서 다 하고 있고요. 그렇게 해도 예? 일이 내 거 만들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무슨 기술만 살짝만 배우면은 저기 창업교 가서 배우면은 일이 막 들어오고 할 줄 아시죠? 전혀 아닙니다. 예. 그거는 가서 그냥 피드백 살짝 받는 거고 그 다음부터는 자기가 알아서 해야 됩니다. 3개월, 4개월 지나면 자기가 알아서 해야 돼요. 예. 다 책임져 주지 않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그런데 예. 이렇게 2-3개월 동안 1대1로 피드백 하면서 그런데도 배워도 이렇게 될까 말까인데 뒤에 우르르 세워놓고 그렇게 창업 교육을 하면은 그게 과연 도움이 될까요? 돈만 아깝죠. 네. 그렇게 하시려면 그런데를 찾아서 하셔야 되고 제발 좀 우르르 가는데 그런 데는 안 가셨으면 합니다.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여튼 제 영상 많이 봐주셔서 감사하고 조금이나마 여러분한테 도움이 좀 되고자 이런 말을 하는 거니까 말하는 포인트만 좀 챙겨가서 좀 자기한테 도움이 됐었으면 합니다. 네. 하여튼 계속 제 창업 그 기술 영상들은 계속 제 노하우와 함께 하나씩 올릴 겁니다. 이 영상 올리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진짜 이 포인트 잡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 영상만 봐도 충분히 예, 기술을 습득해가지고 먹고 살 수 있을 정도로 그런 퀄리티를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하여튼 제 영상 또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